축구로 뜨거운 이곳은 태국 방콕의 수파찰라사이 경기장입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 이후 18년 만에 치러지는 태국과의 A매치. 오늘 우리 대표팀에게는 그때 그 경기의 복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선수들이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전이. 저는 뭐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경기가 복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팀의 분위기를 얼마만큼 계속해서 잘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일단 있고요. 네, 지난해 9월부터 7연승 무실점 행진 중이죠. 지난 9월부터라기보다는 거의 한 2년 동안 네. 사실은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거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최종 예선을 앞두고서 벌어질 어떤 포지션 경쟁에서도 상당히 오늘 경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태국 축구협회장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본부석에서 지금 경기 지켜보고 있고요. 대표팀에서 골키퍼도 아주 치열한 경쟁 부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번 대표팀에서 주장이 몇 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5~6명밖에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주전 경쟁이 치열한데 그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골키퍼고요. 네. 공격수와 골키퍼 최전방과 가장 뒤쪽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성용 선수와 누가 미드필드의 중심을 잡을 것이냐 그것은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 계속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성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로 쓸 때가 있고 또 두 명의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정우영 선수 또 한국인 선수 이 두 선수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슈틸리케 감독의 실험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롭게 대표팀에 오랜만에 복귀한 선수들 과연 앞으로도 계속 대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리그에서 또 소속팀에서 완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는 고명진 선수와 주세종 선수가 오늘 경기 일단은 고명진 선수는 선발 출장을 했고요. 또 주세종 선수는 아마 후반전에 분명히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국 방콕 축구로 정말 뜨겁습니다. 경기장 밖도 뜨겁고요. 경기장 안은 더 뜨겁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현장의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그리고 태국의 관중들 모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태국 축구가 예전과는 또 달라졌다. 이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경기장에 우리가 3시간 전에 왔는데 3시간 전에 왔을 때 경기장 밖에서 이미 마치 월드컵 때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키아티 툭세나무안 감독 부임 이후 특히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F조에서 이라크를 제치고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태국. 우리와 최종 예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12팀 또 16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했을 때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경기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혹시 만날지 모를 태국전에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태국과 그동안 46번의 A매치가 있었습니다. 30승 7무 9패 우리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무대가 태국 방콕일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태국과의 경기에서 지금까지 9패를 했는데 그 9패 중에 8패가 바로 우리가 태국에서 경기를 했을 때 벌어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한국 대표팀이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겼지만 그 장소가 방콕이었을 때는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바로 이 98 방콕 아시안게임 8강전 두 명이 태국 선수를 퇴장당했음에도 우리가 2-1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던 것 축구팬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그 경기에서 또 선제골을 터뜨렸던 선수가 바로 오늘 감독으로 있는 또 키아티숙 선수고요.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태국 국가대표팀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을 때 태국은 이라크와 원정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도 패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태국이 F조 1위로 2차 예선 1위로 진출할 수 있어 최종 예선을 진출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두 번의 경기를 홈앤더웨이에서 다 2-2로 비기면서 조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태국 축구가 이제 중동의 어떤 팀, 아시아의 최강 팀과 견줘도 충분히 해볼 만큼 성장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팀 태국을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오늘도 슈틸리케 감독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점검의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국가 연주 먼저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언제 봐도 듬직한 주장 기성용 선수를 포함한 11명의 대표팀 선수들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제 태국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양팀 그때 태국은 이라크와 대한민국은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때 경기에 나섰던 선수들과 오늘 경기에 나설 선수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 10명의 선수와 정말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말씀드릴 네. 만큼 상당히 선수 변화폭이 컸고요. 김수규 골키퍼, 김창수, 박주호, 정우영, 석현준, 남태희, 고명진, 이정엽, 김영권, 홍정호, 김승규 골키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표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포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4-1-1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뭐 4-2-3-1이라고 봐도 무궁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기성용 선수가 역삼각 앞쪽이나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앞쪽으로 왔고요. 태국의 베스트 11입니다. 신타위샤이 골키퍼, 티라톤, 크릿크릿, 자카판, 산루왓, 아디삭, 롱콘, 브라킷, 나르바딘, 바툼, 타라분 이렇게 11명. 피아티숙 감독이 태국의 분위기를 최근에 엄청나게 이끌고 있습니다. 예, 태국도 레바논전에 뛰었던 선수들을 한 7명 정도를 바꿨죠. 뭐 여전히 주장이지만 왼쪽 윙백인 티라톤 선수라든가 아디삭, 또 오른쪽 윙포워드인 몽곤, 또 왼쪽에 끄르끄릭 이런 선수들 한 4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간 태국입니다. 홍콩 주심인 응치우콕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1부 심, 2부 심 모두 홍콩 심판들입니다. 경기장 워낙에 태국 관중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 초반부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일단 그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아마 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가 지나면 뭐 충분히 적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태국이 이제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하면 뒤로 물러선다든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플레이를 펼쳤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난 아시안컵, 인천 아시안컵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천 아시안게임이요?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태국은 어떤 팀과 하더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골을 먹더라도 공격하고 또 골을 넣더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당히 아주 공격적인 팀으로 변해 있는 것이 지금 태국 팀의 모습이에요. 네, 당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우리가 태국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태국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현수 선수, 박주호 선수, 김진수 선수가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했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태국과의 경기 뜨거운 이 분위기, 더운 날씨, 높은 습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대표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은 새 유니폼, 흰색 상하이 유니폼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흰색 유니폼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을 많이 안겨준 그런 유니폼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석현준, 이정엽 선수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성용 선수가 석현준 선수 밑에서
약간은 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이정엽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정엽 선수가 공격 시에는 석현주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올라와서 사실은 오늘 경기 전반전에 후반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전반전에 우리는 오른쪽에 윙포드를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네. 그런 파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슈틸케 감독이에요. 대한민국의 킥오프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골문은 오른쪽, 태국은 화면 왼쪽입니다. 아, 우리 대표팀 아, 이 경기장에서 21세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경기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분위기, 초반 분위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콕에서의 그동안 태국과 만났을 때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은 모두가 태국과의 경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최근에 우리 양팀의 태국이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태국보다 사실은 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표팀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승률이 무려 95%, 또 13경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34골을 몰아넣으면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점률을 따지면 0.07골이에요. 뭐 거의 0.1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그 최고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대표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틸케 감독 부임 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승리를 한 19경기, 슈틸케 감독 부임 후에 19승을 했는데 그 19승이 모두 실점 승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패가 없다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승리를 하는가, 또 얼마만큼 좋은 경기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실점을 하지 않느냐거든요. 네. 우리 대표팀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실점 승리 기록이 7연승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8연승.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역사를 이곳 태국 방콕 스파찰라사이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이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태국이 처음으로 공격 기회를 잡고 왼쪽을 노리는데요. 태국 선수들이 최근 경기를 보면 상당히 공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태국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왼쪽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끄르크리 선수와 티라톤 선수가 있는 왼쪽 라인이 태국의 주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두 명의 선수가 다 왼발잡인데 이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우리 선수들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 대표팀 오른쪽 라인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고명규 선수, 또 정우영 선수가 지금 이제 앞쪽에 석현준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약간은 좀 앞쪽으로 올라가서 투톱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혼자 후리로 놀고 있는 이 티아톤 선수를 조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중앙 미드필더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는 기성용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쇄도 스트라이커의 역할로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공격 상황이죠. 네, 태국이 왼쪽에서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브라킷. 하지만 우리 대표팀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한국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K리그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았고, 이제 또 이제는 카타르 리그에 가서 팀을 우승시키면서 또다시 인정받고 있는 이 22번의 고명진 선수. 네. 상당히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끼리는 이 고명진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카타르의 알라얀 이번 시즌 우승을 하는데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 오늘 그라운드 위에서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왼쪽에서 대표팀 박주호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으로, 그러나 태국이 공을 끊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뺏었고요. 중앙으로 석현준. 석현준 기성용이 들어갑니다. 석현준 슛! 골! 석현준! 아, 대표팀이 빠른 시간에 4분 만에 태국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돌아서면서 슈팅한 석현진 선수의 이 멋진 첫 골은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이 충분히 칭찬할 겁니다. 제가 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패스예요. 네. 왼발론 들어가는 이 고명진 선수의 수루 패스 하나가 이 골을 만들어내죠.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 고명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고명진 선수의 수루 패스에 이은
석현주 선수의 한 방이 오늘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를 한국적으로 완전히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명진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 석현준 선수의 시원하고 깔끔하고 강력한 마무리, 대한민국이 전반 5분 만에 1-0 리드를 잡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경기장에서 석현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그 신중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거닐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상당히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농담반으로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경기장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달랐던 것처럼 자신의 첫 번째 터치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석현준 선수네요. 석현준 선수가 지난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해서 아직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A매치 자신의 세 번째 골을 정말 중요한 시점에 터뜨렸습니다. 타구 왼쪽에서 공격입니다. 크로스 김수규 골키퍼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FC 포르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감이 완전히 지금 이제 슈팅하는 어떤 턴이라든가 어떤 동작을 보면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그런 석현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명진이 오른쪽으로 오늘 중앙수비 라인은 홍정호와 김영권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정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 기록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지만 또 기록은 또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태국한테 패한 9패 중에서 8패가 바로 이 태국에서 나타난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일단은 첫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주호의 중앙 크로스 아크라라다 약간 미끄러졌고요.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 태국이 안전하게 공을 간수합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 태국 입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한국에게 도전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했을 텐데 일단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중을 조금 잠재울 수 있다는 효과가 일단 있어 보였고요. 갑자기 관중들이 종회해졌죠? 네. 경기 시작하기 전 그리고 킥오프된 이후에 태국 관중들 열기가 대단했는데 지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태국 앞쪽에서 아디삭 등지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선수들이 관중들, 예. 이제 시작하자마자 선수들 좀 잔디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급격하게 턴을 할 때 잔디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이 잔디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선수들이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 잔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수비 상황에서는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좀 안전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태국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고명진이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브라킷 태국의 중앙 미드필더 붙어줘야죠. 짧게 끄릿끄릿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으로 공을 걷어내는 대한민국. 기성경기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남태희 박주호가 돌아나갑니다. 일단 터치라인 앞쪽에서 짧게 남태희에게 기성용 뒤쪽 김영권이 받쳐줍니다. 고명진 기성용 A매치 82번째 경기를 갖는 대표팀의 주장 기성용입니다. 왼쪽에서 박주호 열렸어요. 좋아요. 석현준 쪽으로 공간 패스. 태국 수비가 일단 걷어냈고요.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상대의 포백 라인이 상당히 앞쪽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현 선수가 상대의 윙백과 센터백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고명진, 정우영 오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의 활약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고명진 선수가 아주 멋진 공격 포인트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표팀이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양질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좀 고명진 선수도 있지만 또 한국영 선수도 있고요. 또 박주호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또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명의 또 기성종 선수도 있고요. 다섯 명의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여. 완전히 뚫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좋아해서 슛. 다시 한번 왼쪽에 남태희 살아있죠. 박스 안쪽입니다. 남태희 아주 공격 기회 있습니다. 남태희 왼발 크로스 걷어내는 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코너킥 왼쪽에서 네, 연결하겠습니다. 김창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을 들어와서 한 번에 안쪽으로 올라왔고 거의 석현준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반 10분도 되지 않아서 석현준 선수가 멀티골까지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코너킥 기회도 또 한번 잘 살려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태국 선수들과 이 한국 선수들의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중앙에서
태국이 먼저 머리로 걷어냈고요. 중앙 석현준의 오버헤드킥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현준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의 태국의 플레이를 좀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태국은 공격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 경기를 실점하면서 수비 쪽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신장이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사실 뭐 평균적으로는 이 태국 대표팀과 한 6cm 정도의 차이가 나고 오늘 베스트 11에 나온 선수들은 9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 골을 더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네. 경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에도 우리 선수들이 태국 선수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역시 왼쪽을 주 공격 루트로 활용합니다. 중앙에서 브라킷 다시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티라톤 앞쪽에서 아디삭 그러나 김수규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는 공입니다. 하지만 또 태국 선수들이 키가 우리 선수들보다 작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사이드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돌아서는 장면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 그것들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아디삭 선수가 여기서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김수규 네.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와서 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장면이었죠. 레바논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 김진혁 골키퍼가 골문 지켰는데요. 오늘은 김승규 골키퍼가 든든하게 우리 대표팀의 골문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10번의 티라신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이 선수들에게는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같이 무항통에서 이 티라신 선수와 함께 뛰었던 김동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은 단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군요.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티라신을 대신해서 9번 아디삭 선수가 태국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시즌에 스페인 알메이라에서 6개월 동안 임대를 또 갔었고요. 티라신 선수요. 그렇죠. 또 나달레이 구강컵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던 그렇습니다. 나름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아주 중요한 초반에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태국이 수비 라인 골키퍼 쪽으로 공을 크게 내려줍니다. 신타비 차이 골키퍼가 짧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좀 미끄럽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오늘 경기에 이제 온도가 29도에다가 습도가 한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오전에는 오늘 이곳 태국의 방콕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습도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분 손실이 많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피로감이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김영권 왼쪽 코너에서 일단 터치라인 따라 공 걷어냈고요. 하지만 태국이 그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 공간에서 오른쪽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시마이키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골이 바깥쪽에 나가진 않았지만 옵사이드를 선언한 선심이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이용표 의원이 조금 전에 했지만 저희는 뛰지 않는데도 중계석에서 킥오프 전에 이미 셔츠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수분 손실이 많을 때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는 전반 초반부터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게 볼을 상당히 빨리빨리 동료들에게 전진할 필요가 있고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적게 뛰면서 볼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볼로 하여금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기동력을 우리의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볼에 실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90분 동안 흐름을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앞쪽에서 태국 아디삭 미끄러집니다. 잔디가 아주 미끄럽습니다. 열렸어요. 완전 열렸어요. 오른쪽에 열렸습니다. 이정협. 이정협. 석현준. 석현준 그러나 넘어집니다. 네, 지금 이정협 선수가 석현준 선수에게 주는 패스가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저 정도의 각도 한 40도의 각도라면 얼마든지 슈팅을 직접 슈팅도 가능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태국의 최전방 공격수인 아디삭 선수가 넘어지면서 지금 구명진 선수와 엉키는 장면인데요. 약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파울 장면이고요. 이제 구명진 선수가 뭐 공격 쪽에서 좋은 패스 또 킥 능력도 갖고 있지만 저렇게 수비 쪽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압박 능력도 동시에 갖춘 선수입니다. 네.
고명진 선수가 FC 서울에서 정말 오래 활약할 당시에는 공을 좀 예쁘게 찬다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터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석현진 선수의 첫 골이 바로 이 고명진 선수에게 나왔다는 것.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뭐 FC 서울에 있을 때도 하대성 선수 그리고 또 몰리나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정말 최강의 중앙을 형성했던 그런 선수가 바로 또 고명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이 장면이죠. 정말 시원합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멋진 석현준 선수의 오늘 중거리슛 선제골입니다. 가 상당히 좀 앞쪽으로 나와 있었고 골이 약간 좀 드롭성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잔디 상태 때문에 태국 중앙 수비수가 미끄러진 것도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턴 동작을 할 때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스 근처에서 박스 안에서 어떤 실수에 의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공격들은 상대가 예기치 않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중앙에서 이정엠의 태클. 태국이 압박을 벗어나서 일단 패스를 이어갑니다. 일단은 재밌는 것은 이 슈틸케 감독이 뭐 지난 경기에서도 이정엽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이정엽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왔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석현진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고 또 기용하자마자 그것을 또 바로 또 골을 성공시키면서 정말 어떤 용병술에 관해서 상당히 뭐 내는 대로 적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감독의 기운이죠.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체된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어주고 또 안 뛰었던 선수를 그 다음에 선발 넣기 위해서 또 그 선수가 또 골을 넣어주고 네. 또 경기에 대표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선수를 대표팀에 불렀을 때 또 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 3박자가 맞는다고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슈틸케 감독입니다. 슈틸케 감독 감독할 만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뭐 축구 팬들은 축구 볼 만 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감독이 경기를 못하면 비난받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감독이 경기를 잘하면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지금 사실 대표팀의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을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경기를 좋다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뭐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 스로인 박주호 다시 이어봤는데요. 배에 앞서서 걷어내는 태국의 뿌라키십니다. 선수들에게도 베스트 11이 몇 명 정도 결정된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몇몇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 5명, 6명, 7명 네. 이렇게 선수들도 확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 5, 6자리를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정말 박빙의 경쟁 상태입니다. 테스트와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긴장감이 선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코너킥 역시 남태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남태희 선수가 손을 뒤쪽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사인인데요. 남태희 올라옵니다. 펀칭 뒤쪽에서 됐어요. 김창수 시도해도 되죠. 왼쪽에 정우영 박주호가 공을 받고 앞쪽에 남태희 일단 박주호가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뒤쪽에서 고명진 정우영 반대편을 보는데요. 짧게 김창수가 김영권이 오른쪽으로 김창수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석현준 들어갑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태국의 수비. 김창수가 일단 1차 저지. 고명진이 또 한 번 앞을 막아줍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더울 때에는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긴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런닝을 많이 하면서 소진, 체력적인 부분에 소용이 많거든요. 네. 상대의 볼을 뺏으면 그쪽에서 즉시 압박함으로써 뛰어 내려오는 어떤 체력적인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사이드가 아닌데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킥입니다. 태국이 오늘 경기 앞서서 태국의 축구 팬들도 오늘 경기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태국 방콕 시내 곳곳에서 느껴졌는데 그 태국의 축구 팬들에게 대한민국 일단 전반전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의 4번이죠. 끄리끄리 선수가 어제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라면서 배울 건 배우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태국 선수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한국팀에 대한 존중은 있습니다. 태국 오른쪽 몽곤 아디삭 쪽으로 공간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정우영이 앞쪽에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끄릿끄릿 슛
어느 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태국의 위협적인 공격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크리크리 선수의 특기가 바로 좀 왼발인데요. 발등에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 뒤쪽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젖골이 사실 저 장면에서 안쪽으로 임팩트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그런 장면이 됐어요. 네. 약간 인사이드에 맞으면서 볼이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롱이었습니다. 이 장면이죠. 석현준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붙지 않고 돌아섰기 때문에 석현 선수가 그것을 알고 원터치에 돌아서서 투터치로 슈팅을 마무리하는 장면. 또 강력한 슈팅이 그대로 또 골까지 연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드가 갖고 있는 원터치, 투터치 슛의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석현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석현준 선수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보여주는 것. 사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에게는 의무이자 과제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걸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뛰는 선수들마다 자신의 역할을 다 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기회를 나눠 찾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석현준의 압박, 공을 찾아옵니다. 구명진 아래쪽으로 홍정호 다시 이어봤습니다. 일단 김수규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뭐 황의재 선수도 바꿉니다. 있고요. 또 석현준 선수도 있고요. 또 이정엽 선수도 있고요. 경기에 나선 선수마다 이렇게 골을 넣어주고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은 감독입니다. 선택권에 대한 어떤 고통이 오히려 어떤 선수를 선택할까? 선수가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선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뭐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런 고민은 상당히 기분 좋은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끄릿끄릿 높은 지역까지 태국이 또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박주호가 안전하게 공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 지금 한 20분 동안 계속해서 왼쪽 공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왼쪽에 4번의 끄리끄리 선수와 3번의 티라톤 선수의 아주 전형적인 왼쪽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태국이죠. 이정엽 선수와 태국의 오른쪽 풀백 나르바딘이 겹치는 장면에서 이정엽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은 반칙은 아니군요. 그냥 끊었기 때문에 나르바딘 선수가 넘어져서 예. 한국 우리 팀에게 다시 이제 볼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늘 뭐 전반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수들이 잔디에 미끄러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볼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우리 선수들의 신장이 상대의 수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요. 석현준 또 이정엽 선수의 신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태희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 태클이 정경희 쪽으로 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바로 그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남태희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그라운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을 지시하는 응치우콕 주심입니다. 김영권이 홍정호에게 석현준 선수의 선제골 이른 시점에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공격적인 흐름 우리 대표팀이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팀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분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 한국 대표팀도 레바논전 이후에 좋아요 열렸어요. 남태희의 패스 기성용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조금 깊었습니다. 레바논전 이후에 또 5시간의 비행을 하고 오늘 경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태국 또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하고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팀 모두 또 날씨도 상당히 더운 상태고요. 양팀 모두가 사실은 100%의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든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좀 보면 좀 이해를 좀 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이 사흘 전 그 경기보다 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다. 예,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갖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고요. 네, 반칙 아니고요. 고명진 짧게 주고 다시 받습니다. 오른쪽 김창수 중앙에서 정우영이 공을 받아줍니다.
왼쪽 공간에 박주호가 있는데요. 김영권 빨리 넘어와야죠. 박주호.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이 반대쪽에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을 전환할 때 태국의 수비가 따라오는 속도가 약간 느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양쪽 사이드로 길게 흔들어지면 더 많은 공간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수비 쪽에서 홍정호가 김영권에게. 홍정호 찍어 찬 공 석현준 쪽입니다. 공간에서 석현준 첫 번째 터치로 공을 잘 확보했고요.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태국 이 스파찰라사의 경기장 태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하지만 응원 소리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팀이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태국 관중들의 응원 소리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뒤쪽 홍정호 중앙에서 정우영 다시 홍정호가 김영권에게. 기성용이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김영권 일단 여유있게 공을 간수하면서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남태희 박주호 공을 끌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던 박주호 기성용 중앙에서 고명진 오른쪽에 김창수가 있죠. 김창수 골문 쪽 바라보다가 고명진에게 줍니다. 중앙에서 정우영 김영권 남태희 박주호 올라들어가고요. 앞쪽에 이정엽이 있고 석현준이 있습니다. 정우영 완전히 열렸어요.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의 크로스 헤딩. 그러나 태국이 일단 경합을 하면서 공을 따냅니다. 네, 지금은 볼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전개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뚫어 들어가는 스루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네. 김창수 선수가 올라오는 크로스가 약간은 좀 속도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하는데 상대에게 좀 유리했죠. 오른쪽에 김창수, 왼쪽에 박주호, 지난 레바논전에서 뛰지 않았던 김영권, 홍정호와 함께 4백 라인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김창수 선수가 한 번에 올라오는 크로스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높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마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습니다. 기성용이 중앙원 안쪽에서 왼쪽 김영권에게. 이렇게 이제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김창수 선수처럼 이렇게 공간으로 잘만 움직여주면 얼마든지 상대의 뒷공간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골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태국 수비 쪽에 공간이 여기저기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태희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김창수에게. 고명진 일단은 뭐 전반 초반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보다는 태국 선수들의 수비에 이동하는 속도가 약간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이는 네. 약간 좀 늦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석현준 태클로 공을 따냈습니다. 짧게 박주호. 박주호 열렸어요. 좋아요. 기성용 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 기성용 몸 맞고 골키퍼에게 향하는 공. 태국의 신타비차이 골키퍼가 가슴으로 잡아냅니다. 옵사이드예요. 기성용 선수가 공을 터치할 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사실 대표팀에 늘 승선하는 선수들 가운데 빠진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또 레바논전 마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김진현 골키퍼와 구자철 선수도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한 상태고요. 그렇죠. 김진현 선수가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 구자철 선수가 근육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소속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올림픽 와일드카드 차출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대표팀에 소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권창훈 선수 사실은 올림픽에 갔기 때문이지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오늘 경기에서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선수였고요. 네. 금요일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권창훈 선수 또 아주 멋진 첫 골을 기록하면서 올림픽 대표팀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상당히 골고루 많이 기회를 가져가면서 그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감독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선택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를 선택해도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선수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상당히 또 고무적이고요. 네, 그것이 지금 축구 대표팀 슈틸리케호의 가장 큰 힘입니다. 중앙에서 기성용, 고명진 논스톱으로 홍정호에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최근에 수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홍정호. 일단은 선수들이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체력적인 부분, 뛰는 부분보다는 볼을 많이 이동시키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체력적을 체력을 좀 지키는 네. 그런 지혜로운 패스 시도를 통해서 경기를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드리블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태국의 끼아티스 감독이 태국 축구의 전설적인 존재이고 2013년부터 팀을 이끌면서 최근에 태국 축구의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만났던 상대보다 가장 강한 상대를 맞닥뜨렸습니다. 사실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도 나오지 않았던 끼아티스 감독. 네, 오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성용, 짧게 이정협, 석현준 그러나 태국 하나붓 중앙 수비수가 걷어냈고요. 바로 김승규 골키퍼에게까지 가는 공입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면서 중계방송 화면이 조금 거칠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텐데 태국 현지 중계방송사가 이 화면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남태희 박스 바로 바깥쪽입니다. 박주호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데 남태희의 크로스 헤딩!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정협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저 장면에서 한 번의 원터치 패스보다는 볼을 스토핑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면서 돌아올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정협 선수에게 왔습니다만 이정협 이 헤더가 네,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정말 오른발로 완전하게 넣어줬고요.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이렉트 헤딩보다는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물론 뭐 이정협 선수가 정확한 슈팅을 했다면 얼마든지 또 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성용 오른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고병진에게 정우영. 사실 뭐 저는 축구를 했다가 지금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도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쉬운데 네. 선수들은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해설을 하면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왼쪽에서 남태희입니다. 남태희 조금 전에 좋은 장면 만들었던 남태희 박스 안쪽 남태희 한번 접고 움직임 좋습니다. 중앙 열렸어요. 한번 접고 슛 그러나 골. 태국 수비 맞았고요. 태국 역습 기회입니다. 왼쪽에서 끄르끄릿 브라킷 앞사이드예요. 부심의 기가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아디삭은 스스로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기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디삭 선수가 접볼을 따라갔다라면은 선심이 기를 들었을 거예요. 옵사이드 위치가 맞았고요. 기성용 앞쪽으로 좋아요. 석현준에게 정확한 패스. 옵사이드 아니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왼쪽에서 석현준 뒤쪽에 박주호가 따라 들어갑니다. 석현준 선수가 박주호에게 내주고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박주호의 크로스. 지금은 이정협 선수 반칙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심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은 주심이 본인이 불지 않았지만 뛰어나오면서도 고민을 할 만큼 네, 저 장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느린 화면이 저 장면을 아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협 선수를 태국 수비가 완전히 찍어 누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태국에게 불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곳 중계화면에서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열렸어요. 앞쪽으로 기성용 오늘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기성용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어떤 경기보다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태국의 포백 라인이 상당히 전방으로 압박하면서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에서 볼을 받을 때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정엽 선수라든가 석현 선수 또 기성윤 선수가 뒤쪽에서 그것을 잘 보고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 수비 뒷공간 우리가 활용하기 충분합니다. 이번엔 태국 공격 하지만 우리 수비가 걷어냈고요. 태국이 중앙선 넘어오는 것이 오늘 정말 힘겨운데요. 지금은 공격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 대한민국 쉽게 뺏었다가 다시 한번 소유권이 태국에 갑니다. 뒤쪽 산루와 짧게 논스톱 뒤쪽으로 왼쪽에서 주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태국 아디삭이 왼쪽으로 연결해줬고요. 김영권 선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헤딩으로 이정엽이 오른쪽 남태희 지금 파울이죠. 이정엽 선수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쯤에서는 저는 사실은 뭐 아까부터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어났던 파울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린 화면이 나오지는 않나요? 네. 태국의 중계진 태국 그렇습니다. 예, 방송사에서 지금 화면을 제작하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장면을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경기 뭐 주도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전 35분까지의 상황입니다. 석현준 선수 전반 4분 만에 시원한 첫 골 1대0 리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18년 만에 태국 원정 경기 형들의 큰 형들의 복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또 슈틸리케 감독의 연승 기록 우리 대표팀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남태희 뒤쪽 홍정호 앞쪽으로 길게 태국이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1차적인 저지 잘 안됐고요. 아디삭이 나와서 공을 잡아주고 끄릿끄릿 중앙으로 패스. 태국 공격 작업 뭔가 좀 투박하고 거칠고 우리 수비를 위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고명진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무리하게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가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에도 뒤쪽에서 잘 막혀주고 있어요. 네, 고명진의 침투 패스. 이번에도 기성용 쪽을 향했는데요. 이번에 홍정호, 정우영 협력해서 공을 뺐습니다. 남태희가 중앙으로. 네, 숫자적으로 고명진, 상당히 유리한데요. 공격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성용 왼쪽에 석현준. 기성용 선수가 스트라이커 전업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현준 왼쪽으로 박주호가 돌아들어갑니다. 기성용 뒤쪽 고명진 중앙에서 정우영 남태희 오른쪽 석현준 공간에서 공을 잡고 한번 접고 뒤쪽 김창수 쪽을 봤는데요. 태국이 공을 뺐습니다. 태국이 수비 라인에서 뭔가 만들어 올라올 때 우리 수비 선수들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태국 나르바딘이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나르바딘 슛! 약했습니다. 김영권 선수 맞고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상대의 수비, 그러니까 태국의 수비수들이 우리가 패싱 게임을 하면서 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 생각만큼 많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상대가 템포가 느려졌다고 해서 우리의 템포마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상대가 템포를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빠른 템포로서 경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텐데요. 태국 오른쪽에서 스로인 다시 이어받는 나르바딘입니다. 나르바딘 크로스 슛! 일단 높이 공을 띄워주는 홍정호입니다. 박스 벗어나지 못했고요. 중앙에서 고명진 잘 걷어냅니다. 이정협 태클 나르바딘의 태클이 깊었습니다. 정도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태국의 오른쪽 풀백 나르바딘에게 주어집니다. 이정협 선수가 지금 상당히 거친 태클을 당했는데요. 이정협 선수가 볼을 잡고 뛰어들어갈 때 뒤쪽에서 차였다기보다는 뒤쪽에서 누르면서 발목이 좀 앞쪽으로 접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마치 뭐 격투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네. 태클 들어가면서 다리를 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근육 경련이 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후반전 한 20분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여기저기에서 선수들이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박현준의 A매치 세 번째 골이었고요. 그리고 태국의 위협적인 일단은 김창 선수가 끝까지 자신의 마커가 특히 이제 4번에 크리크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잘 따라와줬고요. 기아티삭 감독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기아티삭 감독이에요. 상당히 뭐 우리가 태국 하면 떠오르는 피악퐁 선수와 함께 태국에서는 상당히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네. 뭐 나이도 많지 않아요. 42살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A매치도 뭐 134경기 가장 많이 뛰었고 통산 골이 무려 320골이 넘습니다. A매치에서만 71골도 기록했고요. 그렇죠. 남태희 개인기를 통해서 박주호에게 연결. 박주호의 노스톱 크로스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나갔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끼아띠숙 감독이 대학에서 또 MBA를 전공한 NBA 석사를 전공한 또 그런 또 특이한 이력 배운 있고요. 남자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99년도 2000 시즌에서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인 허디슨 필드에서도 잠깐 선수생을 했던 그런 네. 선수입니다. 물론 뭐 경기는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수긴 하지만 뭔가 이력이 태국의 이영표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공부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운 남자. 근데 어쨌든 뭐 태국에서는 이 피아퐁 선수와 함께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누구냐 한다면 바로 피아퐁과 함께 이 끼아띠숙 선수를 뽑게 네. 됩니다. 태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비 1선, 2선에서 잘 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비입니다. 아마 오늘 경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기를 축구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템포가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날씨를 생각한다면 날씨를 생각하면서 오늘 경기를 본다면 속도가 약간 느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온이 높고요. 습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중계석에서 중계를 하면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상당히 네. 지금 덥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이른 오후시간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습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이곳 경기장 상황입니다. 네, 습도가 80%니까 거의 뭐 습식사우나 비슷한 느낌의 경기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김영곤 앞쪽으로 직접 몰고 들어오다가 박주호에게 열렸어요. 왼쪽 공간이 있죠. 왼쪽에 넓은 공간입니다. 박주호 중앙으로 이정협. 이정협 줄 곳을 찾다가 다시 박주호에게. 남태희가 들어가고요. 중앙에서 기성용이 공을 달라고 신호를 합니다. 고명진이 정우영에게. 오른쪽 넓은 공간에 김창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홍정호. 홍정호 오른쪽 김창수 쪽으로 드디어 공이 갑니다. 가슴으로 공을 떨구고 기성용. 하지만 태국 공을 뺏고 공격적으로 태국의 역습입니다.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끄릿끄릿 고명진 1차적으로 공을 막아줍니다. 정우영 압박. 그러나 압박을 뚫고 들어가는 태국의 프라킷. 정우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손을 썼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장면입니다.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제쳐진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얼마든지 또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고요. 주방에서 슛! 몽골 논스톱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문 벗어납니다. 네, 박주호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것이 이미 상대가 먼저 뛰어들어갔고 그 볼이 상대에게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볼을 향해서 늦은 타이밍에 그 볼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들어오는 상대를 미리 부딪혀주면서 상대가 중심을 잃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박주호 선수의 수비 플레이였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는 뭐 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계속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그러니까 그걸 가장 보여주네요. 중요한 것은 수비가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볼을 처리하지만 그 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볼을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자신의 선수를 막아내면 볼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볼이 아니라면 자신의 수비수를 막으면 됩니다. 조금 전 박주호 선수가 바로 그런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주호가 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공을 뺐습니다. 뒤쪽 고명진.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던 고명진. 김영권이 홍정호에게.
오른쪽 김창우 선수가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왼쪽에 태국 선수들이 왼쪽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 공격이 활발한 만큼 그만큼 왼쪽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생기는 네. 그런 또 양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남태희 선수가 지금은 오른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고명진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고명진, 기성용 태국 몽골이 태클로 허다냅니다.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 짧게 기성용, 박주호. 박주호가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뒤쪽 홍정호, 정우영 중앙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오른쪽에서 김창수, 남태희.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남은 2분 효과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석현준의 조금 먼 크로스 약간 길었고요. 태국 수비에서 나올 때 우리 1차 압박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마르바딘, 기성용 인터셉트.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남태희, 고명진, 왼쪽 박주호. 고명진, 기성용, 박주호. 패스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지금은 남태희가 돌다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좋아요. 남태희 다시 한번 앞쪽에 이정협, 그리고 바로 뒤에 석현준이 있는데 이정협 쪽 가슴으로 석현준 슛. 그러나 부심의 키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태희 선수가 이정협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이미 업사이드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요 업사이드가 살짝 맞고요. 앞쪽에 있었던 이정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정협 선수가 상대 뒷공간으로 움직이고 또 그곳으로 정확하게 볼이 들어가서 상대 수비 조직을 깨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도 절반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반 5분도 되지 않은 시점 석효준 선수의 시원한 첫 골. 1대0으로 리드한 채, 그리고 주도권을 태국에게 전혀 내주지 않은 채 전반전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골 정도가 더 들어가 준다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태국 역시 왼쪽을 노립니다. 그릇그릇이 짧게 아디삭 왼쪽에서 일단 뒤로 티라톤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릇그릇 티라톤 쪽 공간에서 남태희가 앞을 막아주고요. 남태희 수비가 좋았습니다. 태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전반전 종료 직전에 태국이 세트피스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11번의 몽권 선수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정협의 헤더 뒤쪽에서 슛! 벗어납니다. 브라키세 중거리 슛과 함께 경기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국과의 원정 경기 18년 만에 가졌는데요. 석현준 선수의 첫 골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그 한 골이었습니다. 일단은 잔디 상태도 그렇고 또 날씨의 습도라든가 기온도 그렇고요. 상당히 경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석현준 선수의 멋진 터닝과 슈팅 한 방이 우리가 조금은 좀 기분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상당히 1대0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후반전에 더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상태에서 경기가 끝난 전반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의 수파 찰라사이 경기장.